블링블링 TV 여러분 다 같이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여정인의 힐링가요 주인장 여정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기 운동. 저번 시간에 원이었잖아요. 오늘은 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를 다시 열심히 복습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첫 번째, 노래하기 전에는 몸을 풀어준다. 스트레칭. 자, 아로, 우로, 다리, 전신을 다 풀어줘야 돼요. 왜? 우리 몸은 아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흑, 흑, 흑. 배에 힘 길러주는 연습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어요? 네. 흑, 흑, 흑. 배를 땡겨줍니다. 흑, 흑, 흑. 하다면 배가 단단해지면서 배에서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했죠? 복식호.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입으로 바람을 빼면서 배를 훈련시킨다. 그거를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발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노래하기 전에 운동 두 번째. 자, 어떤 거냐? 발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네. 자,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남자랑 여자랑 키가 3에서 4도 정도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성 연습할 때도 올라가는 도가 틀리겠죠? 올라가는 만큼의 음역대가 틀리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무시하고 같이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이에요. 저음이에요. 저음. 저음일 때는 어떻게? 배를 내밀어 줘야 됩니다. 고음으로 갈수록 배를 당겨 주는 겁니다. 저음일 때 일단은 배를 내밀고 배를 내밀고 뒤로 갈수록 배를 당겨 줍니다. 다시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요게 바로 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요 작업을 해야지만이 무슨 노래를 하든지 정확한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음을 정확하게 내지 않으면 들을 때 별로 안 이뻐요. 네. 플랫이 되거나, 샵이 되거나, 플랫 되면은, 아, 뭔가가 노래가 그래. 근데 정확한 음을 꾹 찍어서 노래 부를 때는, 아, 전달이 되기 때문에, 노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성이 중요한 거고요. 소리 내는 통로를 꽉 채울 수 있는, 여기서 소리가 여기 옆에 구멍이 있다면 꽉 채워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만큼 비어서 이렇게 나가면은 소리가 예쁘지 않겠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음은 배를 내밀어요. 고음은 배를 땡기고. 맞죠? 시작.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아를 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오우 가볼까요? 아예 이오우 아예 이오우 이오우 입을 운동을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예 이오우 아아아아아아아 좀 동그랗게 할 때는 입이 나도 모르게 커지겠죠? 음이 올라갈수록. 입의 모양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성을 할 때는 화면이나 이렇게 그 거울 있죠?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쭉 갑니다. 간 다음에 아로 갔으니까 아, 예. 아예 요를 순차적으로 도레미솔라시도 한 옥타브 건너까지 두 옥타브 건너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떤 걸 연습하냐? 스타카토 아시죠?
배를 튕겨줍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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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들썩거리면 안 돼요. 지금 들썩거렸죠? 어깨가 들썩거리면 안 돼요. 배만. 배만 튕겨줍니다. 흑, 흑, 흑 할 때처럼 배만. 저 배출렁이 이거 보이죠? 뱃살이 많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배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좋을 텐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안 됩니다. 배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슴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배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연습이 끝났다. 끝까지 갔다.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 한 옥타브 없이. 아이고, 목소리 갔네요. 연습이죠. 이거 연습을 한 옥타브 없이 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할 때 배를 제대로 땡겨주지 않으면 방금 제가 삑살이라고 하죠? 이렇게 소리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갔죠? 그때는 제가 배에 힘 주지 않고 목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갈림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배에 힘 주시면서 발성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흑흑흑 1탄 잘 보시고요. 그 운동 잘 하셔서 발성까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오늘 발성 2탄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배 땡기는 걸 해봤으니까요. 집에서도 자주자주 해주셔서 더 멋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노래 잘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여정인의 힐링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빠빠!